데뷔 후 모든 날이 전성기 배우 송혜교 씨입니다. 송혜교 씨는 이 드라마 더 공룡에서 학폭죄자 공룡 역할을 했었는데요. 극중 캐릭터의 감정선을 몰입감 높게 표현해 상당한 호감을 받았습니다. 오늘 임지연 씨는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드라마 마당에 있는 집을 통해서 또다시 연기 호평을 받으셨죠. 뛰어난 연기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짜장면 먹방까지. 워낙에 그 후보자들이 강하거든요. 동혁 씨도 있고, 손예호 씨도 있고, 즐기러 나왔습니다. 네, 오늘 자리 끝까지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저희 어제 도움 주신 2035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단에서 마스코트 선물 주셨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10대들이 전전해서 명품 배우로 성장한 배우 지금도 큰 사랑받고 계신데 오늘도 레드카펫에서 이어서 무대에서도 빛나는 활약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재감이 확실한 배우 차주영 씨입니다. 차주영 씨는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학폭 가해자 최혜정 역할을 맡아 강약 약강의 표본이었던 캐릭터를 현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그려낸 드라마에 다양한 얼굴을 완벽하게 소화했는데요. 새로운 연기에 도전하며 인생 캐릭터를 만난다는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우 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홀리 공감 요정 유라 씨입니다. 유라 씨는 환승연애 시즌 1에 이어 시즌 2에서도 숨김 없는 리얼한 반응으로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오늘 여자 예능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환승연애 시즌 1이 예능 부문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는데 오늘은 또 어떤 결과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예능에서 또 웹 예능에서도 활약하고 계신 수 씨, 오늘은 시인 여자 예능인상 후보에 골라주십니다. 팬분들의 찬사와 환호를 받으며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포토홀로 다가오고 계신 수 씨.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미소를 가지고 계세요. 오, 예능뿐만이 아니라 훌륭하고 높여졌죠. 강렬한 연기 변신을 보여준 이혜리아 씨. 오늘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라겠습니다. 이혜리아 씨는 최근 하시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이 종영된 뒤에도 대중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끌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유재석 씨가 나오시는 플레이 유의 캐릭터로 등장하셨다가 유재석 씨가 본인을 알아보자 깜짝 놀라 본캐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시청자분들에게 또 웃음을 주시기도 하셨죠. 좋습니다. 안희연 씨는 드라마 판타 G스팟에서 사회생활 발렌 손희재 역할을 맡아 극중 캐릭터의 성장기를 완벽하게 그려내며 많은 시청자분들의 공감을 유발했습니다. 오늘 신인 여우상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편안하게 포토홀로 자리해주고 계시고요. 그 신입사원을 연기하셨는데요. 프로그램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으로 개성 있는 연기를 선보여 완능당이라는 애칭까지 얻어가셨습니다. 이 캐릭터를 통해 오늘 신인 여자 예능인상 후보에 올라계십니다. 밝은 드레스를 입고 포토홀까지 도착하셨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허영지 씨입니다. 허영지 씨는 제이즈 시즌2에서 프로그램을 과몰입하는 모습으로 시청자들까지 과몰입하게 만들었는데요. 프로그램 속 커플들의 속마음과 고민을 명쾌하게 해석해 보는 재미를 더해주셨습니다. 오늘까지 이발했습니다. 오늘도 정말 멋진 모습이신데요. 오늘 신인 여자 예능인상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요즘 자타공인 예능 대수로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는 이은지 씨입니다. 오늘은 여자 예능인상 후보에 올라가겠습니다. 밝은 모습으로 뻔뻔하게 걸어주시고 계십니다. 올라갈까요, 여러분? 부장님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소화해 드라마를 잘 이끌었습니다. 엉뚱 발랄한 면모부터 걸크러쉬, 소녀 같은 모습 등 다채로운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는데요. 오늘 신인 여우상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자아냈습니다. 오늘 여자 예능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현장에서 역시 조현영 씨의 인기가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네. SNL에서 코너에 따라 정말 한계 없는 변신을 보여주셨죠? 맞습니다. 열정을 겸비한 예능계의 탄생이라는 극찬을 받으셨죠. 특히 유재석, 이광수 씨와 특급 시너지 그리고 케미를 보여주며 큰 사랑을 받으신 바 있습니다. 오늘은 여자 예능인상 후보에 올라계십니다. 유재석 씨가 수년 동안 탐냈던 예능 인재라고 봐요. 공개적으로 많이 밝히실 것 같죠?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로 보실게요. 밑부분은 명품 배우 김서영 씨입니다. 김서영 씨는 드라마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 해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출판사 대표 정다정 역할을 맡아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귀여워 보기 오늘 끝까지 자리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돌에서 여배우로 완벽 변신한 권은빈 씨입니다. 권은빈 씨는 드라마 방과후 전쟁 활동에서 털털하고 화끈한 성격을 가진 의리파 여고 백보라 역할로 이목을 끌었는데요.